야구 참 잘했던 정수근 선수. 노래방에서 후배를 맥주병으로 폭행하더니 어제 뉴스에는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서 또 사회면에 등장했습니다. 야구를 더 잘했던 강정호 선수. 음주운전 3번, 걸린 것만 3번이니까 더 많이 했겠죠. 결국은 그 화려했던 피츠버그의 메이저리그의 삶을 마감하고 인생 골로 갔죠. 노래 정말 잘했던 호란, 음주운전 전과 3범으로 다시금 공영방송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멤버십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영상입니다. 일단은 미주노래 멤버십에 들어오셨다는 건 미주노래 방주에 타셨다는 거거든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마음이 되게 급하세요. 이해는 됩니다. 손질난 거를 빨리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우리의 고수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죠. 손절했거나 손질이 나면 오히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복구해 나가야 된다. 손실난 금액을 빨리 복구하려고 하다가 더큰 화를 면한다. 두 번째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 몸에 배였다는 겁니다. 나쁜 투자의 습관이 몸에 배였기 때문에 이 나쁜 습관 안에는 뭐 포모도 있고 상투도 있고 뭐 뇌동매매 다 들어가겠죠. 결국 본인들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주식 투자의 특성상 투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전수상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주식은 습관입니다. 운전도 습관이고, 음주도 습관이고, 아내를 폭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미주노래 멤버십에 들어오신 것, 탁월한 선택이시지만, 들어오셨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급한 마음을 그 누구도 컨트롤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그 누구도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들어오기 전에 몸에 배웠던 나쁜 습관들. 본인은 투자한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99명은 투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럼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종목을 사기 전에 얼마만큼 준비하셨습니까? 얼마만큼 공부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원칙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런 원칙과 계획 없이 충동적 포모에 갇혀서 상투와 뇌동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을 들음으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한 순간부터 전혀 다른 투자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큰 성인이 된 여러분들을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주식하다가 홀라당 말아먹고 한강 갔었잖아요. 그때 저희 주식 스승님을 내가 다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 스승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식하지 마라. 네? 회복을 위해 찾아간 제자에게 하는 말이 주식하지 마라. 미국 가서 1불의 소중함을 바닥부터 기면서 다시금 배워라. 저그 과정 스승님의 말 듣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팀장으로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저도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은 하물며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커피 멤버십에 드시면 사실 아무런 영상도 볼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커피 후원을 하실까?
이 커피 후원을 모아서 저희가 책 읽어주는 미주놀의 도서를 구입하거든요. 제가 요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잠시 쉬고 있는데 곧 정상화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오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그야말로 도네이션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후부터 커피 후원 멤버십 분들한테 게시판은 저희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좀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이제는 커피 후원과 우주여행 멤버십만을 남길 겁니다. 자, 지난달부터 제가 안내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들어서 이제 우주여행 멤버십으로 계속 영상이 올라갈 거다. 우주여행 멤버십은 종목 추천, 최근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100% 넘게 급등한 종목들도 정말 많다는 거 아시죠? 부터 시작해서 그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최근 영상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세계여행 멤버십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최근에 올라온 우주여행 멤버십은 들을 수는 없지만 1300편이 넘는 누적된 우주여행 멤버십을 역주행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열심히 공부하는 30명의 여러분의 하부들과 함께 그 방에 초대받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바른 투자 습관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계좌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아셨죠?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